안녕하세요. 예안세무익의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 진단 이것만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제18강 기존 법인의 추가 등록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도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 등록 케이스인데요. 회사명은 이제 주식회사 경유하자고이고 등기부 등본상 납입자본금은 6억 5천. 실내 건축공사업 단종면허를 보유하고 있죠. 2억짜리 단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신규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5억짜리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본금 인전 특례 적용 최초 1회에 적용한다. 이 부분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그 자본금 중복 특례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만큼 자본금 인전 감면액을 차감시켜주는 제가 산식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도 이제 아까 진단 내용 말씀드릴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진단 기준일은 18년 6월 30일이면 등록을 7월 달에 하려고 한다. 그 등록하고자 하는 달은 직전월 말일이기 때문에 18년 6월 30일이 되었고요. 진단일은 18년 7월 15일이 되고, 매출 채권 1년 이상 지난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1000만 원이 됐고, 2년 경과된 채권은 1000만 원이 됐고, 퇴직급여 추계액은 500만 원. 그리고 임대차,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이제 대표이사 경매 취득권으로 회사 창구로 활용 중이며 시가 1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금이 4,065만 2,460원이다. 이게 출자자수 확인원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다섯 가지 말씀드렸던 거,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실게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6억 5천 넘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그다음 진단 기준 현재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2년 경과 채권 그걸 확보를 하시고, 퇴직급여 추계액 이 다섯 가지를 확보를 하셔갖고, 다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음영 처리된 부분을 빠르게 한번 넣어본다. 지금 보시면은 BS상 자본총계가 6억 8,300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음영 처리된 부분만 한번 스피드 기업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을 때 우리가 실질 자본금이 6억이 넘어야 된다. 이게 6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2억, 그리고 추가하고자 하는 거 5억, 그리고 자본금 인정 감면액 1억을 차감한다. 이둘중 이제 각각의 각 금액을 2로 나눈 다음에 둘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1억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7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6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자본금은 6억을 초과하면 된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6억 5천 넘었고, 그리고 BS상 자본총계도 6억이 넘었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스피드 진단을 해봤을 때 넉넉하게 6억 4천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자료를, 실질 자료를 다 받아갖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본총계 1% 초과분 부실로 처리한다 그랬는데 6억 8,300이기 때문에 현금이 이제 680, 전동훈까지 포함해서 680을 넘어서면 부실 처리하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는 거고요.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 예금평잔, 진단 기준을 포함한 30일 예금평잔을 계산했는데 진단 기준 현재 예금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실 금액이 없고요. 공사미수금은 2년 경과 채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이 나왔었죠. 그 1000만 원 차감시켜주고, 대손충당금은 10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 설정했는데 그 금액이 안 나오면 역시나 차감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보이면 바로 부실 처리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부실 요소가 없었고요. 선급금 같은 경우에도 생계에서 미발급한 경우에는 부실 요소로 처리하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대로 그대로 부실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급 비용도 마찬가지로 부실 처리하시면 되겠고, 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출자금 잣수 확인원을 받아갖고 실제 출자 평가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 전부 이제 평가 손익을 반영한다는 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증가된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5년 기준 내용 연수 가야 되는데 그 금액에 만약 회사계산 감가상각비가 미달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차감 요소로 차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여기서는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 처음 스피드 진단 상에서는 저희가 안 된다. 사장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부실 요소가 1억이 있기 때문에 6억, 5억 4천 정도로 이제 부실이다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성을 입증하실 수 있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보정 판정이 나오더라도 한번 그러면 실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보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실질성을 입증해서 경유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퇴충 500만 원 마이너스 미지급세금 51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했을 때 6억 4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 스피드 기업 진단으로 해서 먼저 일단 부실 요소로 한번 해봤을 때 아예 기준 자본금에 미달한다 그러면은 그 업체 사장님께 안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진단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은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만약에 부실 요소가 있더라도 실제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그거는 가만히 될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상으로 그 저희 기존 법인의 추가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임하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